자, 계속해서 60쪽. 오케이, 시험에 나오는 출제어휘 보캡마스터 단어 파트에 대해 어휘 파트 단어에 대해 좀더 설명합니다. 자, words skills 단어 기술이라고 써 있네요. 자, 첫 번째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다뤘던 거야. 여기에 왼쪽 편에 있는 것들 safe, final, quiet, beautiful, gentle 전부 다 어떤 시 형용사야. safe 안전한 어떤, final 어떤 마지막의, quiet 어떤 조용한, beautiful 어떤 아름다운, gentle 어떤 부드러운. 근데 safe가 safely 안전하게, finally 마지막에 언제가 됐어? 언제? 언제로 바뀌었지? 어떻게가 됐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어떤인데 얘는 어떻게 안전하게 언제 마지막에 finally 어떻게 얘도 어떻게지 어떻게 걸어 다녔다 quietly 하게 조용하게 그다음에 뭐 어떻게 춤췄다 beautifully 뭐 she is dancing beautifully 그냥 춤추는 중이다 beautifully 아름답게 뭐 어떻게지 그다음에 gently 어떻게 말했다 gently 부드럽게 말했다 전부 다 여기 L,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시 부사된 것들인데 당연히 쓸 줄도 알아야 되겠고 뭐 이런 거 쓰기 연습 뭐 이런 것도 쓰기 연습 다할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대표적인 게 friend 친구인데 friendly 친구 같은 이런 친구 같으니까 뭐 친절한이라는 뜻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love 물론 뭐 동사로서 사랑하다는 뜻도 있고 명사로서 사랑이라는 뜻도 있는데 lovely 하면 어떤 사랑스러운. 그다음에 man 하면 남자인데 manly 하면 남자다운. manly. 그다음에 month 하면 달인데 monthly 하면 매월마다 매달마다 뭐 monthly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은 every 띄우고 month겠지 every month 하고 monthly 하고 같은 뜻이고 그다음에 뭐 monthly 하고 같은 말은 뭐 day가 하루 날이란 뜻인데 얘가 day 아이고 daily 이렇게 되면 매일의 난 형용사가 돼요. day는 매일인데 하루인데 daily 하면 매일매일의 daily news 하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뭐 week도 마찬가지야. week 일주일인데 얘가 weekly 하면 매주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매주마다의. month도 그렇고 한 말에 month가 달인데 monthly 하면 매월마다의 이런 형용사고. body 하면 몸인데 bodily 하면 몸의 신체의 이런 식으로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그러니까 ly 붙인 거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는지 명사에다가 ly를 붙였는지 구분해서 그 ly 붙은 녀석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나타내는 말. 오케이. 그래서 10 나오고요. 10이라는 거알 거고 그 다음에 100은 100 그리고 내가 주의사항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 200 같은 경우에 200 같은 경우에 200 하고 S 붙이면 안 된다 했어요 그냥 200뭐 나머지 1000도 마찬가지야 1000도 뭐그 1000이 1000인데, 2000이라고 해서 2000하고 S 붙이지 않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백의라는 표현, 수백 명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명의 사람들, 정확한 숫자, 뭐 200명의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으면 200 of people, 이런 식으로 하면 200명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수백 명의 사람들, 이런 표현할 때는, 그때는 hundreds, of people 이런 식으로 이때는 정확한 숫자가 아닐 때는 복수형을 이렇게 써야 된다 했었어 정확한 숫자일 때는 복수형 쓰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때는 복수형으로 쓴다 thousand도 마찬가지고 다른 숫자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1000, 1000그 다음에 많은
10 곱하기 1000이 만이니까 만은 10,000 이렇게 하고 여기 s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은 이제 1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니까 100,000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가 100이죠? 여기 1000이고요. 여기 점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 점 찍은 거. 그럼 이제 새로운 점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100만 같은 경우에 100만이면 점이 새로운 점이 하나 더 찍혔죠?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할때 여기에 점 하나 찍으니까 숫자 단위 새로 하나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만 같은 경우에 점이 계속 하나니까 10 곱하기 1000 하면 되겠네. 10,000 했고, 그 다음에 100만, 아니 1000만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야, 10만 같은 경우에도 100 곱하기 1000 하면 되겠네 하니까 새로운 단어 안 만들고 1000 계속 쓰는 거야. 100 곱하기 1000 하면 되겠네. 100,000 했고. 근데 이제 100만 같은 경우에 점이 하나 새로 또 찍혔어. 그러니까 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100만에 해당되는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100만은 새로운 단위 1 million 100만이지, 100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만 다음에 1000만 같은 경우에 다시 10 곱하기 100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10 millio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단위도 100 곱하기 million 하면 되겠네. 100 million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단위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같은 경우에 새로운 단어 billion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1000,000인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자, 동그라미 3개마다 점을 하나 찍죠. 동그라미 3개마다 점을 하나 찍는데, 이거 동그라미 2개다. 그럼 새로운 단어 million. 그 다음에 뭐10 곱하기 100 곱하기 million, 10 곱하기 million, 그다음에 100 곱하기 million 하다가 여기 또 점이 새로 찍혔다. 그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1 billio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ke를 이용한 어떤 수거적인 표현들. 뭐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make 들어있는 수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make clear 하면은 분명하게 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는 걸 말하겠지. make clear.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다가 it 같은 걸 넣을 수 있어. make it clear 하면 그것을 분명히 하다. make it clear 이런 식으로 it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뭐 I made it clear. 뭐 또는 뭐 I made my promise clear. 뭐 my promise 하면 나의 약속이니까 나는 나의 약속을 분명하게 했다. I made my promise clear. 그러면 약속을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뭐 약속은 promise. I made my promise clear 이렇게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make a call 전화하다. 전화하다? 뭐, 하다가 두니까, 뭐, 뭐, 콜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make a call. 쓴단 말이에요. make a call. 뭐, 하다가 두니까, 뭐, do clear인가? make clear. make clear. make a call. 이런 것들은 누가 기억하는 거다? 입이 기억할 수밖에 없겠지. make a call. 그 다음에, 뭐, make an error. 실수를 하다. 요거는 좀, 뭐, 기억하기 쉽겠지. error가 실수란 뜻이고, 메이크가 만들다니까. 실수를 만든다? 실수 저질렀던 얘기구나. make an error. 실수하다. 그 다음에 make the bed. 침대를 잘 준비하다는 뜻이겠죠. make the bed. make the bed는 침대를 만들다가 아니고요. 잘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준비하다. 뭐 자기 전에 make the bed 하면 잘 준비하는 거고요. 자고 일어나서 make the bed 하는 거는 침대를 또 정리하는 거고요.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이불 개놓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make the bed라고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우리 뭐 메이크업, 뭐 화장하는 거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메이크업 했냐 안 했냐는 거.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화장하는 거니까 얼굴을 꾸미는 거고 장식하는 거고 메이크업. 오케이. 꾸미다, 장식하다. 그 다음에 make sure. sure가 확실한 이란 뜻이죠. sure의 뜻이 확실한. 확실한. 그러니까 make sure. 확실하게 하다. make sure.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sense. make sense. 이해가 된다. 말이 된다.
이때 말이 돼. 그거 말 되네. 그럴 만하네. 고개가 끄덕여지네. 납득이 되네. 그거 참말 되네. That makes sense. 이렇게 써요. That makes sense. 그거 참 말이 돼. 그럴 만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That makes sense.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That makes sense. 원래 sense는 우리가 sense 있네 할때 그거죠. sense 있는 사람이다 할때 쓰는 거. Make sense. 말이 돼. 그럴 만하네. 이해가 돼. Make sense. 그다음에 make money. 돈을 벌다.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돈 벌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반복해서 읽고 입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글만 보고 여러 번 영어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익히막습 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 영영풀입니다. 자, festival 축제를 영영풀이로 a special occasion when people celebrate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When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언제라고 묻는 말로만 배웠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사인으로도 쓰여요. 뭐 나중에 관계사라는 문법 할때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스페셜 오케이션 하면 얘가 특별한이고 오케이션 하면 이벤트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떤 행사를 오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야. A special event, occasion. 특별한 행사는 행사인데 선생님 이 표시 왜 하는지 알죠? 뒤에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이 표시하죠. 특별한 행사인데 사람들이 celebrate 뭐하다? 축하하다. 뭔 소리야? 잠시만요. celebrate 축하하다. 그래서 people celebrate something의 뜻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축하한다인데 얘가 어떤 시 이게 이제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만드니까 축하하다가 축하하는으로 얘 때문에 뜻이 바뀌었어요. 축하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something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 Special occasion, 이벤트를 festiva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ave. save은 뜻이 많다 했습니다. save money 하면 돈을 절약하다, 돈을 저축하다, 이런 뜻도 되고. save me 하면 저좀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save me 할 때. 뜻은, make. 만들어준답니다. someone or something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을 safe, 어떤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뭐로부터 벗어나서,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from danger. 오케이, 그래서 구하다니까, 만든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make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만들어줍니다. 뭐로부터 안전한 상태. From danger로부터 safe한 상태로 make 해주는 거. 이걸 보고 목숨을 구해준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토너먼트의 영영풀이. A competition. competition 하면 경쟁, 시합이란 뜻이에요. 또 어떤 시 시작했다고 했네요. 경쟁이나 시합입니다. In which. 그 안에서란 뜻이에요. 나중에 관계사라고 하는 거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 안에서 선수들이 compete, 뭐하다, 경쟁하다, 동사. 경쟁하다인데 얘 때문에 얘도 뜻이 뭐로 바뀌냐? 경쟁, 아이고, 경쟁하는으로 바뀌게 돼요. 선수들이 경쟁하는 시합이랍니다. Against each other. 뭐에 대항하여? 서로서로에 대항하여. 서로에 대항하여. Each other가 서로서로고요. Against가 대항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속에서네요? In a series. 연속이죠. Series. 연속. Series of games. 뭐의 연속 속에서? 시합이네요. 게임. 자, 그래서 토너먼트를 영영풀이 어떻게 했냐? 시합입니다. 시합은 시합인데 어떤 선수들이 서로에 대항해서 경쟁하는 시합이래요. 뭐 속에서? 연속되는 시합 속에서, in a series of games 속에서 players들이
이치어도에 대항해서 컴피트하는 컴페티션, 경쟁을 보고 토너먼트라고 한다. 여기서 컴페티션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핵심되는 중요한 단어에다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야. 페스티벌의 영영풀이의 핵심 단어는 특별한 행사 축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해주는 건 safe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make 만들어 주는 거고요. 토너먼트는 경쟁, 경쟁의 competition, competition. 뭐 속에서? series of games, inner series of games 속에서. 게임의 시합의 연속 속에서 경쟁. 그 다음에 waterfall, 폭포니까 a place,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where water from a river falls down over a cliff or rock. cliff 하면 절벽이란 뜻이에요, 절벽. 자, 그래서 over a cliff or rock은 절벽이나 또는 바위 너머로, 강에서 나온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는데 또 얘가 관계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강에서 나온 물이 절벽이나 또는 바위 너머로 너머로 아래로 떨어지는 장소가 폭포죠. place 하면 장소인 거 아실 거고요. 놓다 두다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폭포는 from a river in water가 강에서 온 물이 절벽, 클리프나 또는 바위 너머로 아래로 떨어지는 장소를 폭포라고 하죠. 그 다음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 파괴하다, 부수다는 damage something, damage가 손상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손상시키다. something, 어떤 것을 so badly, 매우 심하게, so badly, 매우 bad가 나쁜이란 뜻도 있지만 bad 설명합니다. bad, bad, 나쁜이란 뜻도 있는데 심한이란 뜻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 ly 붙였으니까 부사돼서 심하게가 된 거야. 그다음 여기에 that은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서란 뜻의 that입니다. 그래서 it cannot be used. 그것이 cannot be used. use가 사용하던데 이거 세 번째 연속 입장 바뀐 어떤 지니까 used의 뜻은 사용된 이고요. be 붙이니까 다 하고요. cannot이니까 사용될 수 없다가 됐죠. cannot be used의 뜻은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cannot be used, 사용될 수 없다. 자, destroy, 파괴하다의 응용풀이는 to damage something, 어떤 것을 손상시켜요. 어떻게 손상시킵니까? so badly 하게, 매우 심하게. that, 그래서 it cannot be used,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없다. 그게 파괴하다죠. 그 다음에 might는 may, 조동사 may의 과거형일 수도 있다 했어. 근데 힘이란 뜻도 있다고 했죠. 힘이란 뜻일 때 응용풀이 great strength and power. great 하면 큰, 엄청난이라는 뜻이고, strength 하면 힘이죠. might하고 같은 뜻이에요. power, 힘이고요. strength는 뭐 강도라고도 해요. 도둑질하는 강도 말고요. 강한 정도를 강도. great strength, 엄청난 강도와 힘을 might, 힘이라고 하죠. 그다음 practice가 연습이란 뜻도 있고 연습하다란 뜻도 있죠. 연습하다란 뜻일 때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는 거, 뭐 practice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만 쓰인다 했어. practice to play soccer 하면 틀린다 했습니다. practice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연습하다 이렇게 한다 했고요. 근데 지금 영영풀이는 연습이라는 명사의 뜻을 영영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activity 하면 활동이죠, 활동. 그래서 연습은 활동이죠. 근데 활동은 활동인데 뭐의 활동이냐? doing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의 활동, 뭔가를 하는 활동이라 하면 되겠네요. doing something 하는 활동, the activity of doing something. again and again, 어떻게? 계속해서란 뜻이죠. 다시 그리고 다시니까 계속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케이,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활동, the activity of doing something again and again. In order to do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To become better as at it. 그것에 더 잘해지기 위해서. In order to become better at it 의 뜻은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요거 in order 없어도 돼요. To become better at it.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어떤 것을 하는 활동. The activity of doing something again and again in order to become better at it. 이 연습이죠. Okay, return은 돌아가다란 뜻도 있고, 돌려주다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돌려주다. 돌아가다일 때는 go back이었고요. go back. 그 다음에 돌려주다일 때는 give back이라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back이 나오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다란 뜻일 때는 to go or come back. 뭐, 그러니까 가거나 또는 오거나 다시, back의 뜻이 다시란 뜻인 거예요, 다시. 또는 뒤로란 뜻도 있는데 여기선 다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거나 온다 다시 to a place 어떤 장소로 where you were before 네가 전에 있었다네요. before가 전에고 네가 있었다죠. 네가 전에 있었다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녀석입니다. 얘가 관계사라고 하는 건데 누가 뭐뭐 한다를 다짜 떼버리고 어떤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전에 있었던 to a place 장소로 가거나 또는 다시 오는 행위를 return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들 여기 색칠 표시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영영풀이 익혀서 그 앞번호에 보면 시험지 앞번호에 보면 1번부터 한 10번 사이에 10번까지는 안갈 텐데, 어쨌든 1번에서 10번 사이에 단어에 관계된 문제 나오는데, 거기 영영풀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도 대비시켜 놨습니다. 공부 대신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원에 와서 하는 시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사소통 파트로 다음 동영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